아, 이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어, 미니! 어, 미니다. 귀여워. 엄마야! 어, 어, 뒤끝나. 오! 저렇게 자는 것만 보면 엄청 귀여워요. 자고 있으면 깨우고 싶고, 깨 있으면 재우고 싶은 게. 아이고. 아, 이제 오늘 또 새해니까 떡국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떡국? 와. 아. 진짜 원더우먼인 줄 알았어. 이 떡국을 만들 건데, 떡국은 좀 특이한 떡국으로. 특이한? 애들이 떡을 잘 안 먹어서, 저희 미니는. 그래서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미니 맞춤형? 특이한 떡국은 뭐지? 구분 떡국이라고. 뭐예요? 구분 떡국? 구분 떡국? 전부치듯 노릇노릇하게 구워 이 구운 찹쌀떡을 무더욱하게 말린 다음 길쭉길쭉 썰어서 떡국을 끓인다란다. 구워가지고 저렇게 떡국 이렇게 만드는 건데. 구워서?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경상도식이에요. 경상도식이래요. 찹쌀가루 7을 하고 맵쌀 3. 아, 촬영 때문에 손톱을 길러야 돼서 죄송합니다. 음식을 하는 자세가 아닌데 이게 아, 아주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고. 근데 혼자 얘기하고 있네. 어, 그래도 혼자 얘기 잘해요. 아, 이 모습 보고 싶었어요. 그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가 제가 미용실 원장님으로 나오는데 원장님도 이제 보통 원장님과 비슷하잖아요. 아, 오늘도 원장님이랑 처음 제가 영화를 촬영하는데 거기 악역 제 주변에 신들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네. 전혀 없어. 진짜. 혹시 박찬호 씨 만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비슷하다고. 무림 고수들끼리 안 만납니다. 소금은 한 조금 이 정도면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숟갈로 해야지 반죽이 너무 지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우 꾸덕꾸덕한 느낌이 되는 완성. 이미 좀 펴놔야 돼. 팬을 달군 다음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신기하다. 저렇게 아 약간 호떡하듯이. 우와. 명절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 같은 거 이렇게 먼저 해놓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전날에 먼저 이렇게 구워놔서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떡국을 끓였는데 최대한 이렇게 불어오르면. 아, 이게 부풀어 오르네요. 야,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이대로 그냥 꿀 찍어 먹으면 조청 찍어 먹으면 맛있겠어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좀 안에 잎반죽이 다 익어가지고. 저희 미니가 그냥 해놓은 저 떡을 훨씬 잘 먹더라고요. 완성. 이제 구운 떡을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취향껏 이건 하시면 될 것 같아. 아, 지금 약간 어묵 모양으로 자르시는 것 같은데. 아름목걸로 먹기 좋게. 고명을 먼저 해야 되겠다. 고명을 먼저 해야 되겠다. 어? 고명이 또 있어요? 떡국이니까. 고추를 한 이 정도만 넣고 올리고는 한 숟갈 넣고요. 매실을 좀 반 정도. 저렇게 한번 해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참기름 한번 넣고. 어, 참기름. 한 반 숟갈 정도. 어, 육회 같아. 와. 그럼 지금 볶아볼까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요리를 진짜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딱 듣다. 이렇게 해놓으면 국수 같은 거 있죠. 잔치국수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드셔도 맛있고요. 이미 나오겠는데요, 냄새 맡고. 아, 맛있겠다.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저는 육수를 고기를 살짝 우려내서 멸치육수에다가 끓이는 스타일이어서. 와우야. 훨씬 더 풍미가 있는 그런. 먼저 우려낸 육수를. 아, 멸치육수. 소고기, 아우. 미니가 좋아하는. 감자만두. 이야. 떡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아, 끝. 이게 떡 역할을 하는 거죠. 어, 특이하다. 어, 특이하다. 역시. 와. 야.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되게 색달라. 우와, 대박이다. 이야. 맛있다.
맛있는 냄새가 확 올라오네. 이런데도 미니가 안 일어난다고요? 아, 어? 기가 막히게 다 되면 일어나요. 귀여워. 냄새가. 이게 또 완성 냄새가 따로 있지. 고명 올리는 소리에 깨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늦잠을 많이 자고 늦게 자고. 지금 되게 갈등하는 거야. 더 자냐? 이 냄새를 맡고 일어나냐? 아, 귀여워. 아니, 볼 때마다 크는 것 같아요. 네, 볼 때마다 놀라실 거예요. 네. 요즘은 더 컸어요. 제가 더 놀래고 있어요, 지금. 와, 많이 의젓해지고. 지금 거의 아저씨. 야, 진짜, 그 진짜 아저씨 같아. 아니, 아저씨, 잠깐만.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예요. 와. 누가 봐도 옷도 이렇게 그렇게 안 입어. 옷을 왜 이렇게 안 입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머나. 머리를 했는데 2대, 머리가 2대8. 근데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엄마는 어떻게 항상 이렇게 몰라요, 미니 뒤에서. 미니가 소리를 안 내고 다녀요. 아, 미니가 소리가 진짜 안 나. 네. 소리 안 나서. 맞는지를 몰라요. 발이 통통해서 그런가 봐요. 발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쿠션이 좋아서. 아, 쿠션.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또 뭐 먹었어? 뭐야? 뭐 먹은 거야? 떡, 흑임자 떡. 어, 흑임자. 항상 저게 나가면서 하나 들고 나가요. 소리 없이 먹어요. 되게 자연스럽다. 소리가 안 나요. 자, 그다음에는 오늘의 주제. 바로 탱글탱글 어묵. 버섯 어묵. 버섯 어묵. 아, 근데 요즘 진짜 어묵이 종류가 진짜 많아요. 종류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크기도, 종류도, 맛도 너무 많아요. 고구마 하고 감자를 씻어가지고 민아, 엄마 맛있는 거 해줄게. 배고프지? 고구마 줘줘. 고구마 이거 먼저 자르고. 고구마를 이렇게 버섯 썰기 해가지고요. 미니야. 고구마 줘줘. 고구마 줘줘. 몇 개 먹을 건데, 고구마? 고구마 몇 개 먹을 거예요? 고구마 몇 개 먹을 거예요? 하나. 몇 개? 하나. 한 개만 싸서 쪄줄까? 쪄줄까? 한 개만? 네. 뭐야. 귀여워. 저는 어묵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묵을 좀 길게. 뭐 만드시게요? 저는 이렇게 어묵을 넣고 야채튀김을 할 건데요. 오. 바로 어묵 야채튀김을 할 건데요. 오. 미니가 좀 좋아할 만한 거를 같이 해가지고 좀 믹스해서 해보려고. 튀김 옷을 잘 붙일 수 있게. 자, 여기다가 어묵을 넣고. 아, 튀김가루 묻혀서. 오, 와. 저는 이렇게 야채로 같이 해갖고 야채튀김처럼 거기다 밀가루 입혀갖고 어묵을 넣었어요. 아, 저렇게 야채튀김처럼. 아, 맛있다. 와, 이것도 아이디어다. 네, 맛있더라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네. 오일할 수 있는 거. 튀김할 때는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야. 야, 이게 방금 튀겼으니 얼마나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어묵을 저렇게 해도 괜찮겠다. 응. 오, 저도 해봐야겠어요. 어묵, 야채, 튀김,